안녕하십니까. 몽키텐스의 블루몽키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플랫서브에 관한 내용입니다. 많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조금 남겨주신 거를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퀵서브의 스윙 궤적과 히팅 포인트, 그죠? 그리고 스핀 서브의 타스핀 서브의 히팅 포인트와 스윙 궤적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그 전에 플랫킥이라는 영상을 보셨다시피 가장 기본이 되는 테니스 서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직진성이 뛰어난 플랫 서브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본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시원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플랫 서브가 안 되는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우선 첫 번째, 나는 힘은 많이 들어가지만 직진성이 떨어진다. 플랫 서브의 직진성이 떨어지고 공이 뭔가 시원하게 날아가는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두 번째, 서브 그립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다 보니까 이 스윙이 돌아 나올 때 프로네이션 내전이라 그러죠. 이 내전을 만들어서 내가 플랫 면을, 두꺼운 면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, 슬라이스 면으로 공이 얇게 간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세 번째는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직진성과 플랫 면을 만들기는 하지만 공이 자꾸 서비스 라인을 벗어나는, 뒤로 자꾸 벗어나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첫 번째, 플랫 면을 직진성을 제대로 주지 못하시는 분들, 공이 시원하게 날아가지 않는 분들, 그 이유는 우리가 임팩트를 맞출 때 힘의 전달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우리가 직진성을 추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을 임팩트에서 힘을 얼마만큼의 전달을 하느냐,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 임팩트의 힘을 전달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직진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죠. 그러면 첫 번째 직진성을 키우기 위한 연습 방법으로는 우선 포인트 그립을 잡습니다. 공을 땅바닥에 찍으실 텐데요. 약간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죠. 다시 이런 느낌인데, 자, 내 기준에 앞에 한 1m 정도를 두시고 거기에다 공을 찍으시는데, 자,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첫 번째, 라켓을 뒤로 당기는 힘, 그죠? 당겼다가 내려치는 힘. 근데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손님들을 상대를 두고 많은 연습을 시켜 봤지만 대부분 누르라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만 누르세요. 이 면을 그대로, 그죠? 터치 발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떼주셔야 됩니다. 다시 돌아오는 힘까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첫 번째,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당기는 힘에서 두 번째, 히팅을 가하고 세 번째, 다시 돌아오는 힘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히팅 포인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내시기에 좋으실 거예요. 자, 다시, 그죠? 당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힘까지 당기고 돌아오는 힘까지 당겼다가 돌아오는 힘까지. 자,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. 첫 번째 제가 알려드렸던 연습 방법이랑 거의 비슷한데 결국에는 이 임팩트의 면을 못 만들어내면 직진성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. 슬라이스 면으로 맞는 분들의 연습 방법으로는 공을 맞추기에 앞서서 스윙을 먼저 짊어지세요. 먼저 짊어지시고, 자, 서브에 넣는 방법처럼 짊어지셨다가 이 임팩트를 히팅해서 프로네이션을 주고 내전을 주고 끊어내시는 거예요. 내가 이 면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직접 보시는 거죠. 자, 그죠? 다시 짊어지고, 자, 그죠? 위에 시선은 위에 임팩트를 맞추면서 내가 이 면을 플랫 면에 맞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.
조금 스윙이 안 보이신다 하신 분들은 조금 스윙 스피드를 조금 더 늦춰서 천천히 해주시면서 손목에 이 틀림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. 여기에 조금 적응이 되신 분들은 이제 스윙을 하면서 프로네이션의 동작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틀어주는 동작까지. 다시 하나, 둘. 자, 이 앞에 두 가지 동작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한 스윙으로 다 해보시는 거예요. 맞추고 프로네이션까지 내려오는 동작까지죠. 하나로 온 스윙으로 해보시면 조금 더 감각을 조금 더 쉽게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마지막 세 번째는요. 직진성과 내가 플랫면을 만들 수 있으나 공이 자꾸 서비스 라인을 벗어나는 분들에게 좋은 연습 방법인데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냥 쓰셔서 라켓을 위로 짊어지시고 아래로 힘껏 내려치시는 거예요.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로. 그죠? 이렇게 공을 뭔가 스윙을 낚아챈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빠르게 낚아채신 아래로. 공이 서비스 라인에 밀려서 자꾸 날아가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팔로 스루에서 조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아주는 힘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이 밀림 현상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스윙 연습을 통해 내가 조임을 줌으로써 마지막 팔로 스루에서 조임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. 그러면 공이 조금 직진성보다는 조금 아래로 꽂히는 듯한 느낌이 형성되실 겁니다. 제가 오렌지 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요 보통 플랫의 히팅 포인트가 지금 이 오렌지 볼에 표시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. 이 부분을 히팅 시킨다. 자, 요거는 저만의 약간 팁이기도 하고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제가 요 꿀팁을 풀겠습니다. 뭐냐면 저만의 꿀팁은 우선 첫 번째 플랫 서브의 가장 기본적인 임팩트죠. 지금 히팅 포인트죠. 그죠? 이 부분들을 많이 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여러분들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플랫 서브를 넣을 때 굉장히 유난히 이 낚아채는 동작을 하는데도 유난히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럴 때 이 히팅 포인트를 살짝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. 그죠? 여기서 아래로 향할 수 있게끔. 이 히팅 포인트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플랫 서브를 넣을 때 플랫 서브를 물론 잘 넣지는 않지만 복식에서 플랫 서브를 넣을 때 한 번씩 왼손잡이 포사이드, 오른손잡이의 포사이드로 사이드로 각을 넣을 때는 히팅 포인트를 프로네이션을 줄 수 있는 약간 오른쪽으로. 그죠? 오른손잡이 분들은 왼쪽이 되겠죠. 저는 오른쪽을 두고 여기서 내전이 들어가면서 히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조금 더 페더러 같은 각진 서브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지금 이 히팅 포인트를 토대로 제가 서브 시범을 몇 개만 보여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전을 이용한, 프로네이션을 이용한 1번부터 3번까지 전체적으로 제 꿀팁을 포함해서 마무리로 서브 시범을 보이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는 플랫킥에, 플랫서브를, 오늘 배우셨던 플랫서브를 연습하시고 오시면 플랫킥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과 함께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